자, 이제 그 다음 볼 거는 빛의 스펙트럼이라는 건데. 빛의 스펙트럼. 자, 이제 이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스펙트럼이 뭐지? 원소 구별 스펙트럼. 그때 썼던 스펙트럼이야. 선 스펙트럼이죠. 네. 선 스펙트럼. 자, 이제 이 빛의 스펙트럼인데,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빛의 파장이 나타나는 거야. 빛의 파장이 나타나는 거니까 모든 빛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흰색. 흰색. 흰색이 나오는데 흰색 빛을 쫙 펼치면 빨간색도 보라색까지 빛의 파장이 쫙 나오죠. 그 파장을 나타내는 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어떤 거?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가시광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영역에서 다 파장이 나오는데 단지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안 보일 뿐인데. 자, 이게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뭐냐? 거기에서 먼저 보자면 연속 스펙트럼은 연속점. 연속적인 빛을 띠라고 합니다. 빛을 띠.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역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쫙 모두 색칠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 흰색, 빨간색만 나온 건 아니지. 빨간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쫙 퍼지는 거죠. 이렇게 연속으로 쭉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인 띠가 나타나요. 이가 빛을 파장이라고 합시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불연속적인 띠가 출현합니다. 이 불연속적인 띠가 어떻게 출현하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나뉘는데, 하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검은색의 이 띠에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선들이 나타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제 여기 따라서 쭉 색칠이 됐을 때, 쭉 색칠, 연속적인, 이 연속 스펙트럼 같은 띠가 있을 때, 이렇게. 지워지는 선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건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고온의 기체가 있어. 고온의 기체. 빛을 딱 통과를 시키잖아. 빛을 딱 통과를 시키면 이 고온의 띠에서 뭐가?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체 원자들이 일정한 빛을 뿜어냅니다. 고온의 기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보내.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파장이 찍히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원자를 보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전자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럴 때 이 전자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그렇지, 인력이 작용합니다. 정중이죠?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얘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겠어? 얘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 얘가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는 흡수했으니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
방출을 하겠지.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이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 빛에너지 형태로 흡수를 하고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는 고온의 기체가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전자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바깥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들어올 때 빛을 방출을 하는 거야. 빛을 방출을 해. 그러면 그 방출된 에너지 파장들이 여기 찍히게 돼요. 그 찍히는 형태가 원소마다 같아 달라. 그렇지. 원소마다 달라. 그래서 선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온의 기체 통과시키면 여기 이제 뭐가 생겨? 여기 이제 불연소 중에 띠가 생성됩니다. 이게 방지 스펙트럼이고요.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이번에는 뭐에 통과시키느냐?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시켜요. 저온의 기체의 빛을 다 통과를 시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비춰줬을 때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시키면 여기서 이제 빛을 흡수하잖아.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연속적인 띠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 이러한 선들이 이렇게 쩍쩍 나타나는 거야. 검은색 선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흡수가 되지. 여기서 이제 이 전자들이 여기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지는 이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펙트럼인데 그러면 왜 그럼 이 스펙트럼 이야기를 했느냐 그건 바로 이제 이 빛을 이용한 빛의 도플러 효과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도플러 효과라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스펙트럼을 살펴봤어요. 그럼 도플러 효과라는 건 뭔가? 도플러 효과라는 건 뭔가? 거기서 볼게요. 그것도 보자면 자 먼저 이해할 거는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도록 합시다. 빛은 무슨 파죠? 무슨 파야? 총파야? 횡파죠. 그래서 먼저 이제 횡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종파, 횡파 구분하는 거 어차피 4단계가 또 나오니까 이렇게 4단계 나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될 때 자 각각 둘의 명칭이 있었어. 여기 가장 높은 곳을 뭐라고 불러? 여기 이 부분 뭐라고 불렀지? 마루라고 불러요. 마루 제일 낮은 부분은 골이라고 하죠. 마루와 골. 그래서 이제 골짜기라는 말이 있으면 3과 4 사이에 있는 파인 부분은 골짜기잖아. 마루와 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시작되는 곳은 진원이라고 파원이 형성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이 되고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더 소리로 치자면 진폭이 커지면 어떻게 돼? 큰 소리가 나더라. 그 다음에 여기 뭐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지. 파장의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높은 소리는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많고 그 다음에 낮은 소리는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적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파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오는 걸 뭐라 그래? 이거를 주기라고 하죠.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파장은 길이로 나타내고 주기는 뭘로 나타내? 초로 보통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파장은 길이 단위고 얘는 시간 단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주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진동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진동수 주기분의 진동수는 주기분의 1로 구했죠. 주기분의 1로 구했고 단위 우리가 보통 뭐 썼지? 헤르츠라는 단위를 보통 썼어요. 헤르츠 주기분의 1. 주기가 짧을수록 진동수는 더 커진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도플러 효과는 기본적인 파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빛을 볼 때 빛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 빛의 파장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빛은 여기 이제 붉은색. 여기는 푸른색이라고 해볼게. 보통 이제 보라색이 나오긴 하지만 푸른색이라고 할 때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더 파장이 더 길고 어디가 진동수가 크냐? 자, 파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파장은 어디가 길어? 이쪽이 더 큽니다. 붉은색이 파장이 더 길어요. 훨씬 긴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 푸른색은 훨씬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 진동수.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 진동수는 파장이 더 기니까 진동수는 이쪽이 더 작겠지. 더 적고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럼 마지막 에너지인데 에너지. 에너지 관계를 볼 거예요. 에너지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여기다 줄을 매달고 천천히 흔드는 게 더 힘들어? 아니면 이렇게 빨리빨리 흔드는 게 더 힘들어? 빨리빨리. 왜 빨리빨리가 힘들까? 많이 움직이죠? 그럼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빛이겠지. 요 관계를 하셔야 돼.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도 적다. 따라서 붉은빛이랑 푸른빛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다? 푸른빛이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니까 보라색 파장이 더 에너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진동수 더 많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제 빛의 파장까지 했으니까. 그럼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거는 무엇인고 하니? 도플러 효과는 무엇인고 하니? 자, 어떤 정교된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쳐. 사람이 이제 소리를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어떻게 퍼져요? 일정하게 이렇게 퍼지겠지. 일정하게 이렇게 퍼질 거야. 그치? 일정히 퍼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소리가 일정히 퍼지니까. 준혜이가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여기서 들으나, 여기서 들으나, 어떻게 했어? 다 소리가 똑같이 들리겠지. 똑같이 들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정지했을 때. 정지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운동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얘기를 해. 앞으로 가면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소리를 이렇게 내면 소리가 어떻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약간 왜곡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파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형성이 일정에 나타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파장이 짧아졌죠. 진동수도 많아졌어. 반대로 이쪽은 어때? 파장이 길어지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자, 이게 소리의 도플러 효과인데. 아이씨, 잘못 그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퍼져나갈 건데. 자, 정지했을 때는 소리가 이제 일정하게 나가지만 움직일 때는 어때요? 운동 상태에서는 여기서 듣는 소리랑 여기서 듣는 소리에 어떤 차이가 생길까? 여기는 어떤 소리가 나요? 이쪽은 진동수가 많은 어떤은 고음이 나오고 있죠. 고음 고음이 될 거야. 진폭은 그대로 이렇게 변하고 여기는 저음이 나타나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같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올 때 뭘 살 때 윙 소리가 많았다가 갈 때 윙 이렇게 떨어지죠. 고음이 났다가 저음으로 가는 거지. 윙윙 이렇게 가요. 뭐 버스, 지하철? 지하철 보면 띵 이렇게 가죠. 여기 가는 거. 그러니까 자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어때? 파장이 짧아지니까 고음이 나고, 멀어진 쪽으로는 저음이 나더라. 이게 무슨 효과다? 도플러 효과다. 라는 거. 그럼 빛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빛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빛도 이렇게 나타난다. 어떤 얘기냐? 똑같이 지구가 있어. 똑같이 지구가 있어. 똑같이 지구가 있는데, 어떤 특정 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지구에서 이 별로 느끼는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자.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봤더니 여기에 찍혀, 여기. 요렇게 티켓 하고 칩시다, 여기. 아니, 가운데 여기 티켓 하고 쳐. 아니, 티켓 하고 쳐야 돼. 여기는 적색. 여기는 청색이라고. 적색. 여기는 청색. 적색. 청색. 똑같은 별이야. 그럼 똑같은 별을 전개했을 때는 여기 이제 빛의 파장이 오겠지. 빛을 이렇게 쏠 거 아니야. 빛의 파장이 이렇게 올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빛이, 이 별이 정지에 있다라고 하면 정지에 있다는 파장이 어떻게 와? 일정하게 이렇게 오겠죠. 일정하게 이렇게 빛이 올 거란 말이에요. 파장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 별이 멀어지면서 파장을 보내.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 훨씬 길어지겠지. 멀어지면 보내니까.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와버리겠지. 반대로 다가오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짧게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 봐봐, 처음에 있던 파장에 비해서 어때? 여기는 길어졌죠. 길어지니까 처음에 이쪽 선 여기 찍어보자. 원래는 어디 찍혀야 돼? 선이 여기 찍혔어야 되는데 이 선이 여기 찍힌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느냐? 멀어지니까 약간 적색으로 치우칩니다. 파장이 길어지니까 어때? 빛으로 치면 이제 적색 파장이 더 파장이 길잖아. 긴 파장이 찍히는 거야. 거기 만약에 가까이 오게 되면 어때? 진동수가 많아지면 파장이 더 짧아지죠. 짧은 거 어쪽으로? 청색 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렇게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파장. 멀어지면서 파장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어? 적색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적색 편이라고 해. 적색 편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이제 다가오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쳤어? 청색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청색 편이다라는 거지. 청색으로 치우쳐서 청색 편이 나타납니다. 즉 별이 정지에 있으면 일정한 파장이 오겠지만, 일정한 파장이 오겠지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고?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청색 편이가 나타나더라. 근데 이제 이걸 누가 관측을 했냐면 이제 허블이 이걸 관측을 해봤어. 허블이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했더니 어떤 사실이 밝혀졌느냐? 대부분의 천체들이 다 어떻게 된다? 거의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라는 거. 그럼 지구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더라 라는 거. 지구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발견한 건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적색편이랑이 더 많더라 라는 거. 훨씬 더 적색편이가 많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허블은 그렇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점점 어떻게 되고 팽창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우주라는 게 점점 팽창을 하고 있겠다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관측을 정말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맨날 이제 밤하늘 보면서 연구하고 했던 거지. 사진도 찍고 관찰을 했어요. 그 결과 이제 뭘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느냐, 허블의 법칙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허블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그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허블의 법칙은 뭐냐? 자, 허블의 법칙을 보기 전에 잠깐 상대속도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상대속도의 개념. 자, 이제 우리가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을 때 어떤 별이
뒤로 이제 멀어지고 있겠지. 뒤로 이제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다면 이때 이제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느냐. 예를 들어 한 6,000 킬로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쳐야 꽤 빨리 멀어지고 있지.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 자, 그럴 때 여기는 별 A라고 볼게요. 별 A라고 보고 그다음 별 B. 별 B가 있는데 얘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더 멀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냐. 12,000 킬로미터 퍼 세크로 멀어질 때가 차야. 여기 되죠? 뭔가 멀리는 천천히 더 멀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A에도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 여기 A에도 누군가 살고 있었어.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지금 A가 멀어지죠. 그럼 지구로부터 얼마의 속도로 지금 이 A에서 보기엔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6초. 1로 어디고? 6천만큼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렇죠? 별 B를 보면 어떨까? 12,000을 달리고 있는데 나도 6천을 따라가고 있지. 그럼 얼마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여? 얘가 더 빨리 가니까 멀어지는데 6천 킬로미터 퍼 세크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외계인이 사는데 다리 없는 외계인이 될 뻔했네. 그러면 이제 B에서 보기에는 이 별 A는 얼마의 속도로? 이쪽으로 6천 킬로미터 퍼 세크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지구는 얼마로? 12,00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이러한 관계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적인 속도야. 지구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팽창을 한다. 우리 은하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겠지. 우주에는 우리가 이제 풍선 같은 생각을 할 때도 풍선에 이제 바람을 불어 넣으면 풍선에 중심이 있나요? 따로 중심이 없어. 우주는 중심이 없이 계속 팽창을 할 뿐이야. 이제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상대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니까 지구에 봤을 때 멀어지고 있는 천체에서 우리 지구를 본다면 지구도 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적인 거다라는 거지. 내가 A에 있느냐, B에 있느냐, 아니면 지구에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알겠어요? 상대속도의 개념 정리해 두세요. 네, 문제 풀 때.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만 잘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볼 거는 허블의 법칙. 허블 법칙이란 허블 법칙. 허블 법칙입니다. 아까 허블이 뭐라 그랬어? 아까 허블이 뭐라 그랬어요? 허블이 자, 대부분의 천체들은 멀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은하는 멀어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은하의 속도 점점 더 멀어진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허블이 연구를 한번 해봤어. 허블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 어떤 연구를 했느냐? 자, 거리. 거리와 후퇴 속도. 이걸 후퇴 속도라고 해요. 지구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거리 값은 우리가 이제 파색이 있었죠. 파색. 우리가 이제 파색 단위 쓰는데 솔직히 이 파색이라는 건 너무 단위가 작아. 그래서 이 파색 단위를 뭘로 바꾸느냐? 메가 파색으로 바꿔요. 메가 파색. 메가 파색 단위인데 이 메가라고 하는 건 얼마의 단위입니까? 자, 우리 1kb b로 쓰죠. 1kb 이렇게 써야 되나? 1kb는 몇 바이트야? 1024바이트지. 그러니까 10의 3제곱이잖아. 1MB는 1000kb지. 그치? 그러면 메가란 단위는 뭐다? 얘는 10의 6제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10의 6제곱. 알겠어요? 그러니까 메가 단위 씁니다. 메가파렉 단위를 쓰게 돼요. 메가파렉 단위를 쓴다. 어쨌든 V값 쓰고요. 킬로미터 단위 쓰겠어. 초속 몇 킬로미터 요 단위 씁니다.
면만 정도 되는 V값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 단위는 R로 보통 잡아. R 거리 R 레인지. 그래서 거리 이렇게 R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허블이 관측을 해요. 이 중심에는 누가 있겠어? 지구가 있었겠지. 지구에서 관측을 했어요. 여러 천체들을 이제 열심히 관측을 합니다. 어떤 이렇게 되고 어떤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퍼지더라는 거지.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다른 또 다른 연구를 해보니까 뭐 이런 걸 보시고 또 연구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찍히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선을 다 이어보니까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딱 발견이 됩니다. 어느 한 직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구해? 거리. 거리분의 대속도. R분의 V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정의했느냐? 이거를 허블 상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허블 상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허블 상수입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칙이 뭐냐? V는 H, R이다 라는 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허블의 법칙. 그러니까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허블 상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상수잖아, 상수. 그럼 거리가 멀면 뭐가 빠르다? 또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그럼 이 허블의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하는 게 뭐냐? 뭘 정리를 했다? 우주의 팽창을 정의를 했다라는 게 큰 뭐야?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구할 수 있냐?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조금만 밑에 써볼까? 조금만 밑에 쓸게요. 우주의 크기.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가 흐른 시간이잖아.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V는 HR이라고 하는 걸로 시간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 시간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시간이 안 들어있죠. 그럼 어떻게 시간을 뽑아낼 수 있을까? 속도. 속도 내에 뭐가 있어? 이거를 고치면 뭐가 돼? 시간. 시간분의 거리지. 그치. HR이잖아. 근데 봤더니 R 있네.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 되겠지. 지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값으로 정의해야 되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T는 뭐다? H분의 1이다 라는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다 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주의 나이를 구하자면 얘는 이제 지금의 허블 상수는 지금 얼마냐? 71km per sec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단위 1MPa이야. 이 정도 이 정도. 현재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는 이거 뒤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게 얼마의 값을 나타내는 거냐면 71km per sec megapascal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지. 요 값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때 연구에 의해서 나왔겠지.
연계도 나왔겠죠. 자 이제 그 값을 한번 또 이제 이 메가파색이라는 단위를 얼마로 고칠 거냐. 자 이제 해볼 거야. 이 메가파색을 뭘로 고칠 거냐면 킬로미터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볼게. 자 그러면 자 1메가파색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야? 1메가파색은 얼마예요? 11. 10의 6제곱.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6제곱 파색이죠. 이거 이 1 곱하기 10의 6제곱 파색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곱하기 근데 이거 환산자라는 걸 쓸까? 환산자 환산을 쓸 건데 1 파색은 몇 광년? 3.26. 그렇지. 3.26 광년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면은 이 1광년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 1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의 거리를 이야기하느냐? 9.5 곱하기 10의 12제곱 킬로미터 정도네요. 9.5 곱하기 10의 12제곱 킬로미터. 그럼 이제 정확히 이게 이제 얼마쯤 나오냐면 3.1 곱하기 10의 딱딱딱딱 대학 구하면은 10의 19제곱킬로미터가 나오거든. 10의 19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메가파색을 이렇게 이제 킬로미터로 고치면 요 정도 단위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1AU라는 이런 건 고칠 수 있는데 이건 패스하고 패스해볼게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허블 상수에다 이제 대입을 해봐야겠지. 허블 상수에 대입을 해보자면 자 그러면 이 허블 상수는 뭐가 돼?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보자. 두 번째 여기서 되면 1 메가파색 대신에 넣을 수 있겠지. 두 번째 자 여기 1 메가파색에 3.1 곱하기 10의 19제곱 킬로미터 넣을 수 있고 그다음 여기는 71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넣을 수가 있잖아. 허블 상수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넣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 여기 이제 킬로미터 있고 여기 킬로미터 있으니까 이제 킬로미터 삭제. 그쵸? 그러면 71s 3.1 곱하기 10의 19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초단이야. 초단위 초죠. 초 초니가 이제 초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났냐라는 거니까 몇 년이 지났냐라는 거니까 그럼 세 번째 할 건 뭐야? 초를 뭘로? 년 단위로 바꿔야지. 년 단위 바꾸면 어떻게 돼? 하루는 몇 초일까? 하루는 몇 초일까? 하루는 몇 초야? 초를 연달아 바꾸면 자, 봐봐 하루는 어떻게 구해? 1초 그러니까 71초니까 하루를 한번 고쳐보자. 자, 60초는 얼마야? 1분이죠. 자,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 초 단위가 밑에 있으니까 60초는 1분이고 그 다음에 60분은 얼마야? 1시간. 그 다음에 하루는 아니 24시간이 하루죠. 1일 1데이지 데이. 그 다음에 365데이는 1년이잖아. 1년 이렇게 되니까 여기 초단위 사라지고 분단위 사라지고 시간단위 사라지고 데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초 사라지고 이제 연 단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여기를 쫙 곱해주면 이제 그게 뭐가 나오느냐 단위가 엄청 커지겠지. 엄청 커져서 얼마가 나오냐 여기가 약 137.1 곱하기 억 년이 나와요. 1억 년 버린 값으로 연구가 나와요.
그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겠지. 137.1억 광년이더라 라는 거. 137.1억. 그러니까 137억 년 정도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주의 나이가 이 정도야. 또 그 다음 하나 보면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는데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크기지, 크기. 이것도 역시 V는 HR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크기니까 뭐야? R값을 생각해 줘야지. 그럼 R의 R을 대통령해 보자면 R은 어떻게 돼요? H분의 V잖아. H분의 V인데 이 V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자, 지금 우주는 어떤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세상 제일 빠른 게 뭐야? 빛이지. 따라서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R은 곧 H분의 뭐가 되냐? C값. C값이야, C. 네. 이 C라고 한 게 아까 뭐였어? 빛의 속도였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본 거고,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이제 기억할 건 요 두 개. 야랑, 야랑. 근데 아까 허블 상수가 얼마라 그랬어? 요거라고 그랬잖아. 네. 허블 상수가 이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봐봐. 그러면 허블 상수가 커지면 이게 이제 중요해. 허블 상수의 값이 커지면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지. 허블 상수가 커지면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작아. 얘가 커지면 T는 작아지겠지. 그쵸?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크기는 작아. 역시 작아지지. 분모값이. 자, 허블 상수가 작아지면 우주의 나이는 커지고 우주의 크기는 커져. 그렇지, 커진다는 거지.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그래프에서 길이가 이렇게 될 때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그다음 어떤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쫙 내려온다고 할 때 이 세 개의 우주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우주가 있을 때 각각의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추산을 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지. 여기 우주는 어때? 작은 우주죠. 크기가 작잖아. 허블 상수가 커지니까 크기도 작고 나이도 적어지고 여기 우주가 짱짱 먹는 우주지. 겁나 크잖아. 그러니까 허블 상수 값이 초반에 이제 굉장히 작은 값부터 출발을 했어. 그래서 점점 이 값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블 상수가 계속 커졌어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블 상수가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오느냐? 이 거리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뭘로 구해? 메가파세이잖아. 거리는 메가파세이잖아. 후퇴속도 어떻게 구해? 킬로미터 퍼 세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값이 여기 킬로미터 퍼 세크 분의 메가파세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 값이 이제 현재는 71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굳이 뭐 이 숫자는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빛의 속도가 멀어졌다면 우주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됐겠어? 우주의 크기는 137억 광년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137억 년 정도 이제 계속 팽창을 했기 때문에 크기도 비스꼬름하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문제 봅시다. 그러면 과연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우주의 미래. 지금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잖아.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잖아. 앞으로 어떻게 돼?
팽창을 할까? 아니면 정지할까? 수축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팽창. 팽창? 자, 이제 우주에 대한 가설은 이제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죠. 앞으로의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할 거다. 아니다.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질 거다. 아니야. 이미 충분히 팽창했어. 수축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지. 자, 첫 번째 이 우주는 뭐라고 하냐? 열린 우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는 이제 이제 최고점에 이르렀잖아? 최고점에 이르렀잖아. 이거는 뭐라고 해? 평탄한 우주라고 해. 있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는 닫힌 우주. 그러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느냐? 그건 바로 어떤 임계 밀도라는 것 때문에 그래. 임계 밀도라는 것 때문에 그래. 임계 밀도가 뭘까? 한계치라는 거야. 한계치. 그러면 열린 우주라고 하는 거는 이 한계치에 지금 도달을 했다 안 했다?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주 더 팽창할 수가 있는 거죠. 평탄한 우주는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닫힌 우주는 임계 밀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수축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딱 이 단계에 있지, 이 단계. 딱 이 단계. 현재는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더 팽창을 할 거냐? 평탄해질 거냐? 수축할 거냐? 라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게 있어. 평탄한 우주라는 거는 뭐야? 평탄 우주라는 건 뭘까? 임계 밀도하고 평균 밀도. 같은데 생각해봐. 아까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게 뭐야? 정적인 우주였잖아. 정적인 우주라는 건 더 이상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 않는 그런 우주였단 말이야. 그러면 평탄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적 우주론이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건데.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 우주 선수라는 값이 이제 정의가 안 돼 있어. 아인슈타인 얘기했지만, 지금 스티븐 호킹 알아? 호킹? 네. 이 사람 네. 몸은 그래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네. 천문학자 스티븐 호킹. 굉장히 이제 수학 잘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스티븐 호킹도 생각이 나면 평탄 우주를 주장했던 것 같아. 내가 기억하는 바로 끊임없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쪽을 보고 있어. 좀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 신봉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발표했던 블랙홀 이론이라고 생각해보면 그쪽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현재로서 계속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일단 당장은 계속 열린 우주 계속 팽창을 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이 우주의 이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옴니버스 우주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옴니버스라는 건데 옴니버스가 뭐야? 버스 이름입니까? 그 우주를 명칭하는 것 중에 우주의 영어 명칭 유니버스라는 게 유니버스. 알로 유니버스. 래퍼 딱 띠를 대는. 유니버스가 뭐야? 우주의 우주. 근데 우주를 뜻하는 게 유니버스란 말밖에 없을까? 스페이스. 그다음 세계가 있거든. 하나 더 있어. 코스모스라는 거야, 코스모스. 각자 의미하는 게 있어. 여기 유니버스에서 의미하는 건 이 유니라고 하는 말이 뭘 뜻하는 거야? 단위를 뜻하지, 단위. 그러니까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우주 개념 속에는 뭘 포함을 하고 있느냐? 이 유니버스는 우주의 공간을 얘기하지만 이러한 공간이 또 다른 데도 있을 것이다. 이 유니버스를 모아서 만들어진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뒤로 쭉 가다가 그 멀티버스 그 위에 이제 상에 있는 것들이 뭉쳐있는 구조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뭉쳐있듯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단일의 우주다라고 하는 옴니버스 우주로
이건 이제 그 끊임없이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프랙탈 구조에서 나온 거지. 이 우주의 공간, 이제 뒤에 가서 우주 거대 구조라는 걸 보게 될 텐데, 그 구조가 뭐랑 비슷하냐? 중심에 핵이 있고 활동하고 있는 세포와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공간도 결국은 어떤 생명체의 하나의 세포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요거예요. 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좀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공간적인. 스페이스라는 건 공간을 얘기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개발 가능한 우주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어디에 초점 맞춰서 인간의 개발의 목적에 맞춰져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우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코스모스는 뭐냐? 이건 철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 정신세계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해요. 혹시 둘리 봤어? 둘리? 둘리. 둘리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허리 공룡나. 둘리 친구 중에 도우너라고 있어. 도우너. 빨간 코. 빨간 코 도우너. 걔가 이제 타임머신을 갖고 다니는데 그 타임머신 이름은 타임코스모스예요. 타임코스모스라는 건 의미가 뭐냐? 우리 아인슈타인이 4차원 얘기하면 T축, 시간축을 얘기했었잖아. 다차원 공간. 거기서 얘기하는 이 코스모스라는 건 좀 더 철학적인 의미. 3차원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의 세계. 이제 이런 거에 의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코스모스다. 이제 각각의 이제 우주라는 게 의미하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라고 하면 그냥 저 거대한 거 하나인데 각각의 이런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우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거지. 우주를 개발의 공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러한 공간이 또 있다면 뜯어서 상상의 나라를 펼 거냐 혹은 우리가 이제 1차원, 2차원 선과 면의 세계를 넘어서 지금 공간이라는 3차원의 존재를 하는데 이 이후의 차원은 또 없을까? 다차원 공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라는 이런 개념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우주에 대한 연구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는 단순히 과학자들만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우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도 계속 이 우주는 팽창을 하잖아. 팽창을 하는데 이 우주가 팽창을 할 때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팽창을 할 때 이렇게 공들이 여섯 개가 채워져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공이 여섯 개가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어떤 우주는 이제 팽창을 하니까 그래 팽창은 인정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날 거야. 그래서 이 우주의 전체 밀도는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니야 유지가 돼.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부피가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할 때 얘는 어떻게 돼요? 밀도도 같.. 아니 밀도는 안 돼. 질량도 같이 증가하다. 물질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밀도는 유지된다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 따라서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요렇게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정상 우주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연속 창조설이라고 해요. 연속 창조설. 연속 창조다. 얘는 이제 빅뱅 우주. 빅뱅. 이제 뭐가 맞냐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연속 창조설을 얘기했냐면 연속 창조 이걸 얘기한 게 아까 얘기한 호일이라는 호일. 호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호일이 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연구해서 밝히는 사람이야. 근데 별이라는 게 이제 성운들이 뭉쳐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냥 새로운 성운들이 계속 생겨난다. 탄생을 하기 때문에 별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새로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맞는 빅뱅 우주는 처음에 하나의 물질이 있었고 이 물질이 전체 우주를 지금 다 구성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이게 빅뱅 우주론이 좀 애매했냐면 이 우주라는 게 그만큼 크고 물질도 겁나게 많은 것이니 그럼 대체 처음에 있었던 이 하나의 점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냐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 거기에 맞는 이제 정상 우주론은 에너지가 계속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새로운 물질을 창조를 시킨다라고 입장이 이제 두 가지 설이 존재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
잘 보시면 돼요. 되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이제, 어? 왜? 아니요. 어.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풀면 시간 빨리 갈 거야.